영세는 처음 모시게 된 분입니다. 저도 이 시간이 정말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배우 정혜성 씨와 함께 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일 영세트 2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혜성 씨 어서 오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성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영세트는 첫 출연이시죠? 네. 직접 오시니까 또 어떠세요? 스튜디오. 엄청 영하고 뭔가 느낌이 네. 여기 계신 작가님 피디님들도 엄청 영하시고 오~ 일단 지금 작가님께서 오 이러셨거든요. 웬디님을 실물 영접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세요. 저 오늘 CD도 그러니까요. 직접 사서 가지고 왔어요. 지금 CD도 가져와 주시고 들어오자마자 너무 예쁘세요. 아니,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오는데 네. 정민지님께서 두 분 뭔가 그림체가 비슷해요. 너무 이쁘세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혜성씨가 지금 저를 제가 그 눈을 원래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눈이 정말 진짜 맑으세요. 맑고 반짝반짝 빛나셔서 약간 보면 빠져들 것 같은 그런 눈빛이 있거든요. 저 예쁜 여자 좋아해서. 아니. 너무 예쁘셔가지고. 저 예쁜 여자 좋아해가지고 보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 있지? 아니. 눈빛이 너무 그러셔서. 침을 와 너무 예쁘다 진짜. 피부 왜 이렇게 좋고. 화장. 관리. 너무 예뻐요 진짜. 아닙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네. 이번에 드라마 주연으로 컴백을 하십니다. 제목이 뉴노멀진이라고. 네. 어떤 작품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슬로우라이프를 좀 좋아하지만 또 트렌드 최전선인 디지털 매거진에 이제 들어가게 입사하게 되면서 원래는 시사지에서 일을 하다가 네. 시사지가 갑자기 폐간이 돼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시사와는 아예 먼 이제 트렌디한 뉴노멀진에 입사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이고요. 아무래도 에디터의 고군분투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정과 사랑과 요즘 MZ세대들의 고민과 그리고 밈들이 많아요. 밈들 끌립니다. 밈들은 꼭 챙겨봐야 되거든요. 밈들 핫합니다. 예. 또래보다 유행이 느린 주인공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디한 디지털 매거진 뉴노멀진에 입사를 하게 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그 예고편들을 올라온 거를 봤는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고편만 봤는데도 이거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완소 지금 청취자 영스 청취자분들께서 직장인들도 많으십니다. 퇴근하는 길에 영스를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아마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6월 10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티빙에서 공개가 되고요. 17일부터는 너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제가 또 너튜브를 엄청 잘 보거든요. 아 진짜요? 예, 너튜브 많이 봅니다. 그 채널 너튜브 채널 하시는 것도 네, 저도 보고. 최근에 활동하신 거 끝까지 이거 그리고 릴스랑 이런 걸 짤 엄청 엄청 봤어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몸매가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춤도 잘 추시고 제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는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예. 우리 김수민님께서 찾아보니 내일 방영이네요. 홍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또 제작 발표회를 또 하고 오셨다고. 네 오늘 제작 발표회를 이제 녹화로 하고요. 녹화로 하고 네, 제작 발표회 기사는 내일 낮에 나가고 이제 영상도 나가고 네. 네 오늘 영스 네. 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극중 인물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차지민 여기네요.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 SNS도 없고요. 와. 핸드폰도 막
완전 뭐 거의 10년째 우와. 쓰는 진짜 유물 핸드폰 우와. 이런 거 쓰는 친구고 녹음기 좋아하고 아. 이제 뭔가 패션은 관심이 아예 없는 그리고 뭐 유행이나 트렌디함이나 뭐 밈, 뭐 가요 이런 건 아예 모르고 이제 뭐 할머니들이랑 자주 어울리고 경로당에서 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막 뭐 옛날 노래 좋아하고 아~ 뭐 트로트 좋아하고 아~ 뭐 이런 친구예요. 너무 그 캐릭터 제가 예고편 봤다고 했잖아요. 네. 막 안경 쓰신 모습도 그렇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나요? 네, 저희는 황승원 배우님도 함께 하시고요. 또 BL계에서 유명하신 장의수 배우님이랑 오, 네. 이원정 배우님 그리고 또 프로듀스 101 나오셨던 권희준 배우님 또 그리고 김아연 모델님이셨는데 이번에 첫 작품 같이 하셨고 또 최연규님이라고 또 여기저기 또 모델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다양하게 저희 이제 비주얼로다가 막 다 아~ 이렇게 막 키로다가 막 큰일이다. 비주얼 좀 세거든요. 비주얼이랑 키 남자분들이 딱 서 있으면 저 거기서는 꼬꼬마가 돼요. 제가 167.8인데 꼬꼬마요? 네, 제가 거기서 꼬꼬마가 돼요. 네, 비주얼로 아주 그냥 와. 꽉꽉 채워놓은 비주얼은 일단 압도적인 게 있어요. 화면을 봤을 때 꽉꽉 채우잖아요. 네. 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황승원 씨는 최연수 편집장 역을 맡았다고 하는데 구도상 좀 대립이 또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고편만 봐도. 네, 맞습니다. 어떠나요? 뭐 예고편에 나온 걸로만으로 얘기하자면 스포가 안 돼서 일단 뭐 대학 동기인데 네. 이제 그게 딱 나왔거든요. 네, 대학 동기인데 최연소로 이제 편집장이 됐고 제 직장 상사고 네. 너무 까칠하고 예민하고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맨날 까이고 혼나고 예고편에서부터 그게 나오더라고요. 밤새고 하지만 해보겠다. 아, 해보겠다. 열심히 하나만은 가득한 열심히 해보겠다. 약간 그리고 이런. 요거 하나도 빠질 수가 없어요. 러브라인. 아, 무조건 있죠. 아우 러브라인이 꼭 필요합니다. 진짜 약간 손발 오그라들어요? 막 되게 막 이렇고 땀 엄청나고 요새 트렌드가 뭐냐면 오그라들어도 보는 그게 트렌드거든요. 아, 진짜요? 네, 러브라인 중에서도 빠지실 거예요. 아우 진짜 웬디씨? 네. 이 러브라인이 끝까지 다 봐주셔야 돼요. 다 보겠습니다. 그 짤들이 또 올라오잖아요. 러브라인은 맞아요 맞아요. 약간 저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도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네. 매력이 있죠. 네. 우리 2117님께서 저 티빙 너튜브 프리미엄 다 합니다. 숑숑 챙겨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 봐야 합니다. 네, 저도 다 지금 프리미엄이어가지고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민경님 하나 읽어주세요. 네, 직장인 중 한 명으로 드라마 꼭 챙겨볼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직장인들이 보시면은 네. 공감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감동적인 얘기도 있을 것 같고 친구랑도 있고 하니까 네. 예고편만 봐도 약간 느낌이 오거든요. 네. 직장인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희성 씨에게 궁금한 점, 질문 등등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우리 정희성 씨의 신청곡이네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귀엽노. 약간 이 노래만 들으면 제가 막 감성적여지고 눈물도 막 났다가 어머. 막 힐링이 되는 제 힐링곡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거는 노래방에서 부르고 싶은데 노래방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다 듣고 계시죠? 노래방에 넣어주세요. 네, 넣어주세요 제발. 에. 노래방에 없어서 못 부르고 있는 네 SM 듣고 있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최애 노래입니다. 그럼 곡 소개 한번. 네, 레드벨벳님의 달빛 소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벨벳의 달빛 소리 우리 정희성 씨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9210님께서 게스트분과의 칭찬 배틀에서 웬디가 밀리는 건 처음이네요. 네, 저 지금 처음이라서 당황스러워요. 두 분 케미 뿜뿜이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노래가 나가는 사이에서도 계속
좋은 이야기들만 엄청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워서 이 티를 엄청 지금 예 요게 이렇게 더운 곳이 아닌데 왜 이렇게 덥지? 예 제가 너무 과했나요? 아니 제 마음이 아니에요 더운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요만큼만 표현하는 건데 지금 1년치 칭찬 다 들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우리 정혜성 씨는 트렌드에 민감하신 편이신가요? 아니면 극중 역할처럼 조금 느리신 편이신가요? 패션에는 사실 관심이 엄청 많고요. 네, 오늘 패션도 그렇고 트렌디함에 있어서 약간 밈에 되게 약해요. 아~ 생각보다 저는 보는 것만 봐서 아~ 예를 들면 이제 뭐 웬디님의 어떠한 그 뭐 직캠을 봤는데 네. 꽂혔다. 그러면은 이제 웬디님 직캠을 이제 데뷔 때 것까지 그냥 쭉 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것만. 아~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 밈에는 되게 약한데 네. 패션에는 관심이 많은. 아니 오늘 들어오실 때도 패션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약간 요즘 유행하는 거라고 해서 입어봤는데 네. 힙하게 머리도 따보고 네. 네. 중간중간 닦고 잘 보려고 웬디님께 네. 이게 요즘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네, 중간중간 따라가지고 사는 거. 네네. 트렌드 그래도 잘 따라가시는 편인 것 같은데요? 그래 일단 밈을 있어서는. 네, 패션도 그렇고 밈도 일단 좋아한다는 거는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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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요? 그러면 반면 다른 반대로 이 분야에서 조금 느리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막 신조어나 음악은 트렌드를 좀 잘 따라가시는 것 같고. 네. 신조어. 음악은 웬만하면 탑 100은 웬만하면 들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다 트렌드네요. 트렌디하시네요. 네. 에이. 그리고 레드벨벳님들 노래는 전 수록곡까지 다 듣는 그러니까요. 스타일이고요. 아까 노래 듣는데도 이번 앨범 Be My Rhythm 앨범에서 수록곡 막 얘기하시고 네. 훅을 먹습니다. 신정원은 좀 약해요. 저도 약해요. 많이 약해요. 저도 지금 마지막 끊긴 게 알잘딱갈센이에요. 저도 거기서 딱 끊겼어요. 그래요? 네. 저도 딱 거기에 그것도 방송하다가 알게 된 거거든요. 저도요. 저 친언니한테 배워갖고 방송하다가 진짜요? 친언니한테 배워가지고 이야 저 진짜 하나도 몰라요. 비슷하네요 저희가. 네. 네. 드라마 촬영은 다 마치신 거죠? 네. 저희 1월 말에 마지막 촬영으로 이야. 끝이 났습니다. 촬영 기간은 그럼 어느 정도로? 한 3개월 정도 3개월. 했어요. 분위기가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좀 또래 네, 분들이시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제 저랑 10살 차이 난 친구들이 두 명이 있는데 이원정 배우님이랑 권희준 배우님이 계신데 그 두 분이 이제 최신 트렌드란 트렌드는 다 알고 계시는 MZ세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들한테 좀 많이 배우고 그 에너지가 다르더라고요. 그쵸. 다릅니다. 이게 막 넘쳐나는 그 이 완전 극강 이 MBTI 이 끝판왕이더라고요. 막 맞아요. 막 이러면서 들어오고 막 춤추고 현장에서 너무 재밌게 촬영했어요. 아니, 그 동생들 덕분에 그 예고편만 봐도 뭔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이번 작품 시나리오를 처음 읽어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딱 처음 봤을 때 이 차지민은 딱 나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너무 재밌게 귀엽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정혜성이란 사람을 생각했을 때 다들 그냥 뭔가 그냥 뭐 패션 좋아할 것 같고 그냥 귀엽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되게 발랄하시고 발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도 발랄함도 있지만 그 친구는 굉장히 촌스럽고 막 아구찜 티셔츠 막 이렇게 공짜로 받은 옷 있잖아요. 그런 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입고 다니는 친구여서 이거는 내가 꼭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밈이나 MZ세대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유행에 되게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대본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촬영하면서 유행을 진짜 많이 배웠어요. 사실 밈이라는 말 자체가 뭔지를 몰랐는데 이 대본을 보면서 알게 검색을 해봤어요. 밈이 뭐지? 말했더니 요즘 유행하는 짤을 다 밈이라고 맞아요, 한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대본 보고 이거는 내가 하면은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어떤지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통 밈, 보통 짤이라고 얘기하거나 하는데 밈이라고 얘기하는 건 끝났습니다.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토크 나눠봤고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김현우님께서 끝나고 카페 가셔도 몇 시간 더 이야기 나누실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셨는데 저 지금 계속 칭찬 감옥에 계속 그 광고랑 노래 나갈 때 갇혀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좀 살려주세요. 네. 아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네. 저희는 정혜성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우리 정혜성 씨의 신청곡입니다. 무슨 노래죠? 네. 스트레이키즈의 더 뷰라는 노래입니다. 네. 저희는 이 노래 듣고 3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날리는 낙엽에 떠있지 파란 하늘 속 수영하는 구름 잠수 함께 속 내 눈앞에 보이는데 혹시 꿈은 아니겠지 그쵸 yeah, 네가 찾아채지 않아도 돼 yeah.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yeah. 누가 너 백실컷 놀아볼래 yeah.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영스 초대석 만나면 해피니스 배우 정혜성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현우님께서 하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영화 집을 때 친절하게 답해주시고 끝나고 지인분과 이야기하고 계실 때 어렵게 부탁드렸는데 밝게 응해주셔서 같이 남겨주신 사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날 생생히 기억이 생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그 제가 판단을 함부로 할 순 없지만 웬디님이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를 나눠봐도 제 칭찬해 주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얘기를 나눠보면 엄청 여리신데 되게 좋으신 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걸 이제 현우 씨도 만나셨을 때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용희님께서 사복 패션 제 워너비세요. 진짜 예쁘고 러블리해요. 옷 잘 입는 법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옷이요? 네. 옷 어떻게 잘 입어요, 웬디님? 저요? 저는 편한 게 제일 좋아서 편한 걸 좋아합니다. 제 네. 눈에 봤을 때 예쁜 거? 그냥? 근데 옷은 무조건 입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사면 안 된다. 네. 입어봐. 무조건 다 입어봐야 된다. 그리고 바지가 예쁘다고 바로 사면 안 되고 그럼요? 이 바지에 내가 집에 있는 것 중에 매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상상을 해보고 야. 신발이랑 주얼리랑 가방까지 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와. 이거를 좀 해야지 그냥 막 사면 실패. 그 바지만 입어야 돼요. 맞아요. 티셔츠만 사면 티셔츠만 맞아요. 입어야 되고 이게 맞춰서 꼭 상상을 잘 해서 전 줄 알았어요. 저 그냥 사거든요. 뭐 괜찮겠지? 예쁜데? 이렇게 사고 안 진짜요? 입어보고 사고 옷 잘 입으시던데. 아니 이게 다 준비 그 출근길 때 그 날아다니는 출근길 패션 제가 많이 봤거든요. 우리 스타일리스트 사랑해요. 또 나오님께서 혜성 언니 일본 팬이에요 라고 말고 안녕 나오 감사합니다. 지금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에 3부에서는 주제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드라마 뉴노멀진처럼 청취 여러분의 오피스 생존기를 받아보겠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극복했다. 예를 들어 까다로운 상사에게 이렇게 점수를 땄다. 승진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봤다. 등등 여러분의 오피스 생존기 보내주세요. 꼭 회사가 아니어도 뭐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 생겼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유롭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그럼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배우로 활동하는 초기에는 힘든 점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주 52시간 촬영제가 생겨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 제작도 많아지고 반사전도 많아지고 또 보통은 다 사전이고 이제 쉬는 날이 일주일에 뭐 그래도 이틀은 꼭 생기는 보장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정말 맨날 밤을 새고 잠을 3일 밤 샌 적도 있었고 잠을 거의 못 자고 근데 이제 첫 씬부터 막신까지 첫 씬 막신 와 3일 밤 새면 대사를 어떻게 기억을 해요? 내가 지금 깨어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모를 것 같은데 그 상황이 닥치면 또 되는데 이게 앉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몸도 힘들고 네 밥을 안 먹고 차라리 밥 먹는 그 한 시간 10대 분들 밥 먹는 한 시간 사이에 이제 자해서 잠을 자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와 저는 그 가수분들도 정말 리스펙하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었던 그런 배우분들이 진짜 너무나도 리스펙하거든요. 왜냐면 촬영 기간 저희는 이제 활동 준비라는 게 짧고 짧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를 몇 개만 끝내놓으면 활동을 하면 하고 끝인데 배우분들은 진짜 몇 개월이라는 시간을 매일매일을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게 진짜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연기할 때 아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 어떤 감정이 제일 연기하기 혹시 힘드세요? 사실 어떤 감정이 연기하기 힘들다라기보다는 네. 제가 배우 김희원 선배님이랑 연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늘 제가 고민하고 선배님한테 얘기 많이 듣는 게 힘 빼라. 아 힘을 빼라. 힘 빼는 거. 야 노래랑 똑같네요. 진짜 힘들어요. 아 노래도 그래요? 노래도 힘을 빼서 편하게 불러라. 너의 목소리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연기도 그렇구나. 네 그래서 희원 선배님 맨날 저한테 야 혜성아 힘 빼라. 힘 빼고 해라 제발. 힘 빼는데 긴장되고 이러면은 어떻게 힘 뺄 수도 힘 빼는 게 또 그냥 이렇게 힘을 빼는 게 아니라 또 그 노래를 잘하시니까 그 힘 빼는 그 힘이 아닌데 그 힘 빼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힘 빼고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맞아요. 듣는 사람도 편하고 맞아. 보는 사람도 편하게 맞아요. 정확한 감정을 전달하고 대사를 전달하는 게 진짜 가장 어려운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 똑같은 얘기를 들으시는구나. 힘 빼라. 김희원 씨가 연기 말고 게임도 추천해 주셨어요? 희원 선배님이 이게 안 좋아하시긴 하시는데 네. 네. 제 유일한 또 게임 친구이기도 하고 희원 선배님이 선배님 죄송해요. 그럼 이거 여쭤봐도 되나? 게임 누가 더 아니 당연히 선배님이 조금 잘하시죠. 야 역시, 네, 역시. 잘하시죠. 한 연차가 또 있으시고 저보다 더 오래 하셨었기 때문에 또 게임으로도 선배님이셔가지고 야. 그리고 가끔 보이스 하면서 하는데 그 키보드 차크닥차크닥 소리가 아주 깜달라요? 요란하고 힘 빼고서 하시는구나. 네. 와 장난 아니에요 정말. 뭐든지 다 힘 빼고 멋있네요. 예.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피스 생존기 보내주세요. 소개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네,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듣고 왔습니다. 네. 정혜성 씨 새 드라마 뉴노멀진에 맞춰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의 오피스 생존기 문자 받아봤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전 서비스업에 종사했었는데요. 손님들 취향이나 성향을 다 외워서 응대했어요. 대단하시다. 우와. 그래서 제 단골 손님이 많았었어요. 네, 이런 분들 계세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게 정말 노력이 있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런 걸 하나하나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단골이 될 수밖에 없죠. 계속 맞아요. 찾아가게 되고. 예. 이종훈님께서 오피스 생존기 힘들지만 이번 주 주말에도 등산입니다. 거리 두기가 풀려서 힘들어요. 이거 다 같이 가시는구나 등산. 상산분이 등산을 좋아하셔서 다 같이 팀끼리. 우리 등산 갑시다! 이런 거. 나 주말에 쉬고 싶은데, 주말에 좀 누워있고 싶고, TV도 보고 싶은데. 눈치 보면서, 누구 빠지나? 이런 거 보면서, 아무도 안 빠지고 가게 되는. 힘들 것 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또 9934님 하나 더 읽어주세요. 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센스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상사님들 커피 취향 쫙 깨고 있어서,
밥 먹고 가끔 제가 짠하고 커피 사들고 가면 기분 좋으셔서인지 일도 더 알려주시고 야근도 많이 안 시키시고 그 덕에 올해 승진도 했어요. 이야! 이야! 승진 축하드립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와, 근데 이거는 센스가 일하면서 꼭 필요합니다.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네, 센스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노멀진에서 차지민이 그렇게 혼났구나. 아~ 이런 센스가 없어서. 이런 거는 약간 타고나는 것도 있고 노력함도 있고 두 개 두 중에 하나인데 진짜 제가 봐도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예쁨을 받더라고요. 오. 네. 그럼 저도 내일부터 JYD에 이제 커피 이렇게 싸들고 와서. 해야 되나요? 아, 센스, 센스. 실장님. 예. 아니 또 안 하던 사람이 또 하게 되면은 놀라서 감동받아요. 오. 감동받아. 뭐야? 갑자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요? 저는 그래도 잘 사는 거는 그래도 조금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센스는 없어서. 주변 분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서연화님께서 예전에 직장에서 텃세가 심했던 적이 있어요. 아 진짜 힘들었는데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랑 술 한잔 하자고 해서 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냐 솔직히 터놓고 말하자 해서 그날 술 한잔하며 얘기하고 다음날부터는 좀 나아졌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나마 다행이었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용기가 대단하신 거 그러니까요. 근데 얼마나 이게 속상했으면 그쵸. 술이 들어간 술 힘을 빌려가지고 또 얘기를 그쵸. 한지. 근데 이게 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는 건 좋은 거죠. 예. 또 최인재님 하나. 전산실에 있다 보니 임원분들 자택 노트북 고장났다고 하면 제가 가서 고쳐드립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다들 좋아하시지요. 와 이것도 센스다. 그니까요.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쵸 그쵸. 예. 기술자만 할 수 있는 그쵸, 일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무상으로 해주시는 거겠죠? 무상이지 않을까요? 다들 좋아하시지요 이런 거 보니까. 뭔가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내가 가서 고쳐주고서 받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사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주시나요? 이거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애매하고. 정수태님 사회생활은 무조건 리액션이죠. 너무 과하면 밉상이란 소리 들으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유 부장님! 이런 거. 에이, 아 너무 멋지십니다. 저 오늘 좀 너무 과했나요? 아니요 매니님? 아니요 저는 지금 1년치 에너지를 다 받아가서 너무 감사드리죠.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또 한세영님 네. 저는 사람을 다 외우는 게 어려워서 아는 척하고 살고 있어요. 하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보다 아 알죠 하면 분위기도 밝아지고 잘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공감 돼요. 왜냐면 외우는 게 힘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는 척을 하면은 대화하다가 너 몰라? 이러면서 약간 대화에 못 끼어들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지가 좀 꽤 돼가세요.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 안 한 거 직원은? 너무 잘하세요. 웬디님이 너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아니요 너무 잘하시는데 네, 저도 집순이랑 라디오 전 라디오 와서 그렇구나. 그랬죠. 또 9990님 우리 정혜성 씨에게 질문도 계속 오고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990님께서 정혜성 님이 SNS에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저녁 식단을 봤어요. 버섯과 방울토마토 약간의 소고기 5점. 현미밥 조금이 다더라고요. 혹시 평소에도 이렇게 드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작품 중이라 관리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라고. 네. 오늘 제작 발표회가 있었어가지고 사진이랑 영상이랑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 한 일주일 동안만 저염식에 절식을 한 거고요. 네. 이제 가족분들이랑 같이 사니까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맞아요. 차려주세요. 밥도 막 뭔지 알아요. 막 두 공기 먹게 되고 뭔지 알아요. 음식 냄새 나면 배 안 고픈데 맞아.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쓰면 먹게 되고 맞아요. 된장찌개 또 내가 좋아하는 맞아요. 거 또 먹게 되고 뭔지 알아요. 뭔지 아시죠 앤디님. 저는 라디오 끝나고 풀고 맞아요. 라디오 끝나고 가면 엄마가 밥을 그렇게 차려놓으세요. 고생했다고. 어제도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해놓으시고 제가 내일 건강검진 있는데 엄마가 호박잎쌈을 해놨다고 호박잎쌈 꼭 먹어야 되는데 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내일 8시에 건강검진이잖아 해서 아 맞다 어떡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예. 매일 밤마다 먹으니까 이게 안 되는데. 그렇죠, 안 되는데. 배만 나와요, 배만. 배만 나와요, 배만. 얼굴도 붓고. 얼굴, 맞아, 다음날 얼굴 붓고. 진짜 부어요. 정말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만 이게 뭔지 동그랗게 알아요. 나오는. 이게 팔다리만 말랐죠? 나중에 보세요. 다 찝니다. 아, 안 돼, 엄마. 조심하셔야 돼요. 네. 또 서연화님께서 혜성님 예능 나온 거 보니까 집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던데 직접 하신 건가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뻤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집... 예능을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동생이랑 같이 네, 나오시고. 네. 집 인테리어는 사실 어머니가 다 와. 했고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하는 거에 그냥 따라서 하고. 어머님의 센스를 우리 혜성씨가 또 물려받은 거네요. 아, 그런가요? 네. 패션 뭐 이런 걸로. 네, 어, 맞아요. 어머니가 패션을 되게 좋아하시고. 와, 물려받으신 것 같다. 되게 막 트렌디한 가방 막 이런 거 되게 관심 많으시고 트렌디한 옷, 옷장 이런 거 되게 관심 많으세요. 아, 다 물려받으셨나 보다, 그 센스가. 네. 아니, 언니 때문에 옷방에 또 도어락을 또 네. 설치를 하셨다고. 아, 네. 혹시 공감하시나요? 아, 저는 저희 언니가 아. 공감을 할 것 같아서. 아, 거꾸로군요. 네. 근데 이제는 언니랑 지금 따로 살아가지고 아. 그럴 일이 없지만. 어릴 때, 어린 시절에. 어릴 때, 아주 어렸을 때. 네. 예. 이 이유가?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옷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싸우게 되죠. 그러고는 이제 조금 제가 원래 혼자 살다가 집에 들어간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제 물건이 제가 원하는 제가 생각했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이제 언니가 쓰고는 언니 방에 있거나 이제 뭐 다른 데 있거나 이러면은 제가 하루 종일 그걸 찾느라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시계를 언니가 가져갔었는데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이 한번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알고 봤더니 언니 방에 이제 주얼리함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잃어버린 줄 알고 막 패닉이었었구나. 완전 막 완전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 되겠다, 도어락을 해야 되겠다. 도어락을 본 언니 반응은 어떠셨나요? 자기 때문인지 몰랐다가 방송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서 약간 충격받았겠다. 너무 서운하다고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받고. 근데 이제 뭔가 약간 저한테 제 드레스룸은 제 핸드폰 비밀번호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도어락 자체가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아마 이해 공감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통장 비밀번호. 아, 너무 위험하다.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 드레스룸에 제 옷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일을 있으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언니한테 급 미안해지네요. 어렸을 땐 그 시절 미안해. 네네. 언니 옷 많이 훔쳐 입으셨. 아, 훔쳐. 예. 네. 미안해. 네, 사랑해. 예. 네. 여러분들의 문자 만나봤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아, 벌써 마칠 시간이라니.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오늘 어떠셨는지 뉴노멀진 드라마 또 홍보해 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저희 뉴노멀진은요. 네. 내일 티빙에서 네. 오후 4시에 이제 첫 방송을 하고요. 매주 네. 금요일마다 4시에 이제 두 편씩 만나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웬디님의 영스트리트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다 같이 사랑하는 뉴노멀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처음 뵀지만 네. 진짜 눈에 빠져들 것 같거든요. 눈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아마 드라마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혜성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뉴노멀즈 대박 나시고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3부 끝곡은 우리 또 혜성 씨의 신청곡이거든요. 얘기 소개해.
주세요. 네, 경다솜님의 위로가 필요해 듣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긴 하루에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를 에러 에러 에러